새해 들어서도 영동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 지역은 강원 북부교도소와 속초의료원을 고리로 한 감염 사례가 이어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연휴를 포함해 나흘 동안 동해 18명, 속초 15명, 강릉 8명 등 영동 지역에서는 5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다소 잠잠했던 고성과 양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에서는 19일째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북부권에서는 속초시가 위험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강원 북부교도소로 온 재소자들 가운데 벌써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도소 직원들과 면회객들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초의료원에서는 지난달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 환자와 퇴원자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속초의료원 관련해서 쪽에 많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계속 상황 지금 접수 받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 연락 중에 있어요. 아직 파악 중에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뭐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이처럼 속초시의 코로나19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인근 지역인 고성군과 양양군, 인제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1.5 단계를 유지했었는데 속초, 인제, 양양 같은 경우도 2단계로 다 상향을 하고 특히 속초 같은 경우는 최근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해가지고 우리 군도 추가 발생 수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동해안 지자체들이 새해 해맞이 객들을 봉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지역사회 감염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